곳곳에는 관, 종이꽃, 완성되지 않은 꽃상여, 곱게 접혀있는 수위, 각종 크기의 삼배천, 칠성판, 집세기, 향로, 병풍 등 장례식에 쓰임직한 갖가지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있거나 혹은 무질서하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흰천에 덮인 시신 항구가 놓여 있습니다. 제기랄, 이게 왜 안 터지냐고. 꼭 밖으로 나가야 통화가 되니 전화 올 때마다 성가셔서 살 수가 있나? 거 핸드폰 있는 사람 나한테 전화 좀 날려보시오. 010-43 어허, 이거 봐, 이거 보라고.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런 자리에 오면 핸드폰 죽이는 거라는 거. 이거 일반 상식 아니여? 얼른 들 꺼. 진동도 안 돼. 게다가 지금 이 자리가 예사 자리여. 죽은 사람 염하는 자리여. 염이 뭐여? 관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장의 절차여. 금께 저기 놓여있는 게 바로 시신이지. 시체. 왜 겁나? 죽은 사람이 무섭긴 뭐가 무서워. 산 사람이 더 무섭소. 송장이 사기치는 거 봤는가? 송장이 사람 죽이는 거 봤냐고. 죽은 사람이 산 사람 해코지하는 법은 없은께 걱정들 꽉 붙들어 매셔. 나가 왜 이렇게 자신만만한지 아는가? 말하기 좋아하는 놈들이 그러대. 사람이 죽어야 유씨가 살지. 유씨가 누구냐고? 나요. 나가 바로 염쟁이 유씨여. 그나저나 이 양반은 왜 여태 안 오는겨? 약속을 했으면 지킬 줄을 알아야지. 엥. 잉? 저기 앉아 있구먼. 왔으면 왔다고 인사를 해야지. 거기 그렇게 널브러져 앉아 있으면 어떡하나? 아, 글씨 이 양반이 일전에 나를 찾아와서 넙죽 큰절을 하더니 제가 의리신 존함은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참에 염하는 것을 취재해볼까 하는데 제발 내치지 마시옵고 저를 받아주시길 앙망하옵니다. 그래, 내가 허구많은 일 중에 하필이면 죽은 사람 염하는 일을 취재할라 그런데요? 하고 물으니께 전통적인 장례 절차가 심리적으로 한국인에게 죽음에 관해 어떠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정치 경제적으로 고찰하여 그 연구 결과를 다시금 긍정적인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피드백 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말은 유창하고 왠지 고상한 것 같은데 나 같은 늙은이는 당최 한마디도 못 알아먹겠더구만. 그래서 내가 그냥 인간적으로다가 그랬지. 그냥 가셔. 그랬는데도 언제든 마음이 변하면 찾아달라고 연락처를 남기고 갔는데 아직도 그 마음 변함없나? 말 놔도 되겠지? 내가 왜 자네한테 연락을 했느냐면 오늘 하는 염이 내 마지막 염이거든. 왜냐고? 뭐 그냥 이제 근력도 딸리고. 이번 염을 앞두니께 당최 심사가 어지러워서 너무 많이 캐묻지 말어. 아무튼 그러자고 마음을 먹으니께 가슴 한켠이 썰렁하니 그러더라고. 그래서 누구한테라도 마지막 염을 보여주면 좀 낫겠다 싶은데 그때 딱 자네 생각이 나두구만. 가만있자, 헌디 자네 이름이 뭐라고 였더라? 그렇지, 송 기자.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깜빡깜빡하거든. 젊었을 때는 영특하다는 소리 꽤나 듣고 살았는데 자네도 나이 먹어봐. 늙는다는 게 참 서글픈 일이여. 송 선생, 내 과거사를 구구절절 늘어놔서 뭐하겠냐만
내가 한평생 동안 남의 죽은 사람 몸을 추스르며 밥을 먹고 살다 보니 별의별 시체를 다 봤어. 사는 모습이 모두 다른 것처럼 죽는 사연도 다양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 허다못해 교통사고만 해도 거부 돌다 떨어져 죽고 급정차하다 튕겨나가 죽고 무리하게 추월하다 무리하게 죽고 택시에 치여 죽고 버스에 받쳐 죽고 기차에 깔려 죽고 관광버스에서 비비다가 죽고 모두 다르거든. 이런저런 죽음을 많이 접하다 보니께 제명대로 살다가 죽는 것만큼 복받은 인생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이 나라가 어디 그런 복이라도 호락호락 보장해 주나? 나라 돌아가는 꼴이 산 사람들 살얼음판에 내몬 형색 아뇨? 사정이 그러다 보니 별의별 죽음이 다 있어. 다리 끊어져 죽어, 백화점 무너져 죽어, 배드집혀 때로 죽어, 장가 못 가 죽고, 대학 못 가 죽지, 성적 떨어져 죽고, 주식 떨어져 죽지, 군인한테 몽둥이 맞아 죽지,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지, 그뿐이여 이런 죽음도 있어. 10억씩 100억씩 낼름낼름 받아 처먹다가 배 터져 죽은 놈이 있는가 하면 그거 쳐다보다가 복장 터져 죽은 놈이 있어. 이꼴 저꼴 신경질 난다고 운동장 찾아가서 소리 질러가며 목이 터져라 응원하다 목 터져 죽은 놈, 그 옆에 앉아있다가 고막 터져 죽은 놈, 그거 보고 기가 막혀 죽은 놈, 원조 교제하다 들켜 쪽팔려 죽는 놈, 바람 피다 들켜 숨긴 숨었는 뒤 남편이 장롱채 집어던지는 바람에 농을 관으로 삼은 년, 그 밑을 지나다가 장롱에 깔려 죽은 놈, 공연 보러 와서 졸다가 뒤로 자빠져 뇌진탕으로 죽은 놈. 놈들은 다 재밌다고 보는데 지 혼자 딴 생각하면서 하품이하다가 턱 빠져 죽은 놈. 높은 자리만 좋아하다 떨어져 죽은 놈. 제가 말입니다. 사리사욕을 위해 정치를 하려고 나선 거라면 벼락을 맞습니다, 여러분! 하고 소리소리 지르다 배랑 맞아 죽은 놈. 이리 죽고 저리 죽고 허둥대다 죽고 바둥대다 죽고 슬퍼 죽고 웃겨 죽고 원통해 죽고 절통해 죽고 여럿이 죽고 지 혼자 죽고 배고파 죽고 배 아파 죽고 배 터져 죽고 배 맞아 죽고 환장해 죽고 속상해 죽고 속 터져 죽고 속 시원해 죽고 심심해 죽고 바빠 죽고 지겨워 죽고 외로워 죽고 더워 죽고 추워 죽고 더러워 죽고 겁나 죽고 맛있어 죽고 좋아 죽고 싫어 죽고 이뻐 죽고 미워 죽고 귀여워 죽고 쪽팔려 죽고 시끄러 죽고 아이고 숨 막혀 죽겄다. 왜 웃겨 죽겄어? 게다가 우리나라 어린이 사망원인 1위가 뭔지를 알아? 제일 원통한 일이지. 한 번씩들 경험해 봤을겨. 금 밟고 죽는 거. 그럼 어른들은 그렇지, 광 팔고 죽는 거. 왜 넘 죽은 뒤 가서 겨우 광 팔고 죽어? 그냥 고기나 혀주다 오면 되지. 내가 괜한 소리 하는 것 같지만 죽는 것도 사는 것처럼 계획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겨. 한 사람의 음식 솜씨는 상차림에서 보여지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는 설거지에서 나타나는 뱁이거든. 뒷모습이 깔끔혀야 지켜보는 사람한테 뭐라도 하나 남겨지는 게 있는 게요. 아이고, 슬슬 일이나 시작해보자. 송선생 일이 좀 와봐. 이제 이 시신을 시상판위로 옮겨야 하거든. 뭐요? 빨리 오지 않고. 취재는 공으로 하는 게 아니여. 조심조심해서 옮기자고. 됐네. 가서 하던 일 하시게. 대개들 사람이 죽으면 칠성판에 눕히는 걸로도 알고 있는 모양인디 그게 아니여. 이렇게 시상판에 눕혔다가 습염이 끝난 다음에 칠성판으로 옮기는 게요. 사람이 죄다 꼭 한 번은 죽게 돼 있는데
목숨대로 살다가 편안히 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 살 만큼 살다가 가신 어르신들 염할 땐 그래도 마음이 편해. 그런데 간간이 너무 아까운 죽음들을 보거든. 참 고운 처자를 염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젊은 놈 시신을 수습할 땐 참 마음이 어선여. 이것 봐, 젊은 놈이 이렇게 가벼워. 살아서 삼시세끼 밥도 안 챙겨 먹은 모양이요. 사람이 죽으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시신이 굳어버리기 전에 손과 발을 주물러서 잘 펴게 하는 수시라는 걸 해야 해요. 이 수시의 절차를 소홀히 하면 시신의 손, 발, 몸이 뒤틀리고 오그라드는 일이 생기는 게 정성을 다해서 해야 하는겨, 송선생. 우리 염쟁이들은 죽은 사람의 몸만 다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마지막 남은 영혼을 고이 모셔 저승으로 보내드리는 게요. 제대로 된 염쟁이는 귀신도 보고 귀신이랑 놀기도 하고 그러거든. 정말이요? 지금도 우리 염쟁이들 세계에서는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얘기요. 전라도 끄트머리께 조상 대대로 염을 해먹고 살던 집안이 있었는디 말이요. 그 집안이 유난히 장수 집안이었디야. 그러니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3대가 사이좋게 염을 허면서 산게지. 근데 이상역에 몇 해 동안에 거쳐 인근 지역에서 한 번도 초상을 치르는 집이 생기질 않더랴. 그러니 그 염쟁이 집이 외려 줄초상이 나게 생겼더란 말이지. 그래 어느 날 심각하게 가족회의가 벌어졌어. 다 굶어죽고 생겼으니 이 일을 어쩌겠냐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디 말이여. 갑자기 전기불이 팍 나가더만 집안 전체가 깜깜해졌는디 마당 한쪽이 환해지더랴.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쳐다봤더니 이태 전인가 객사한 시체를 염해준 적이 있는디 바로 그 귀신이 거기 떡 버티고 서있더란 게지. 그래서 할아버지 염쟁이가 우덜은 당신한테 잘해줬는디 이게 웬 은혜도 모르는 해꼬지냐고 호통을 쳤더니 암소리도 안 오고 5월 5일날 어느 집에서 상이 날 테니 꼭 그 집에 가서 염을 하라는 말만 몇 번을 되풀이하더니 홀연히 사라지더랴. 참 이게 어느 한 사람이 본 거면 헛소리나 개꿈이라고 몰아붙일 텐디 온 가족이 다 봤으니 예사로이 넘길 게 아니었단 말이지. 그런데 바로 그 귀신이 말한 날 그 집에서 초상이 난 게요. 그러니 그 식구들 맴이 오쩌겄어. 고개를 갸우뚱 해가면서 염을 했지. 그러고 수시를 거쳐 반함을 하려고 망자의 일가 친척이 시신을 둘러싸고 죄 모였는디 분명히 숨이 끊어졌던 그 시신이 하품을 쩍 하면서 깨어난 게요. 사람 환장할 일이지. 어쩌게 됐겄어. 모였던 사람들이 도망을 가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난리가 날 밖에. 근데 그 집안이 대대로 심장이 약했던 모양이요. 원래 시신은 살아났는디 그 식구들 중에서 자그마치 5명이나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은 게요. 염쟁이 집안은 대박 난 게지. 그렇게 여서 그 불경기를 잘 넘겼다는 뭐 그런 얘기요. 진짜냐고? 믿거나 말거나요. 작년 가을 일인가? 그때 그 조폭이라고 하는 놈을 염한 적이 있는디 귀동냥으로 들어보니까 그쪽 바닥에서는 한가닥 했었던 모양이요. 그란디 옷을 벗겨보니까 아이고 앵간해야지 대여섯 군데 찔려왔는디 등짝에는 청룡 황룡이 얼크러져 있고 양쪽 팔뚝에는 착하게 살자 하면 되디 명언에 표호에 완전히 싸구려 현수막이더라고. 그래도 내 손을 거쳐 이승을 하직할 인생인데 정성껏 염을 해줬지. 그랬더니 그날 밤에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만.
빼빼 마른 놈이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넙죽 큰절을 하면서 영감님 덕분에 곱게 치장하고 가는구만이라. 멋이라고 인사를 혀야 쓸런지 워낙 소견이 짧아놓게 참말로 거시기 해불구만이라 이러더라고. 고맙게야 나도 마찬가지지. 사실 그놈 덕분에 그때 돈 좀 만졌거든. 왜 입간할 때 저승 가는 길 가는데 쓰라고 노잣돈 함께 넣어주자녀? 그냥 성의만 표시하면 되는 일을 그놈 동생이라는 덩치들이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 금시계 죄 풀어서 집어넣고 그냥이나 집어넣나? 뭐가 그리 서러운지 엉엉 대성통곡을 하는데 가관이었다니까. 형님, 형님, 어찌까이? 우리 형님 불쌍해서 어찌까이? 나도 형님 따라갈라네. 형님 이리 갈라면 나도 데려가달란께요. 아니지라, 이리는 못 죽지라. 나가 반드시 복수 여불란께 형님. 꼭 지켜보쇼이. 그중 덩치가 제일 큰 놈은 울다가 실신까지 했는디 그놈 끌어내니라고 고생 꽤나 했지. 어쨌거나 날 찾아왔다는 조폭 귀신이 자기 인생이 어떻네 저쩌네 후회되네 어쩌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안 됐더라고. 그놈도 그렇게 갑자기 지가 죽을 줄 알았겠는가? 거긴 누구나 마찬가지지.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서 죽는 것만큼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는 건데 말이야. 아둥바둥하면서 과장되고 부장되고 사장되고 회장되면 뭐할까? 결국 모두 송장으로 마감하는 인생인걸. 언제든 후회 없이 죽을 준비를 하면서 살면 그만큼 자기 인생에 더 진지해지게 될 텐데. 사람들 참 어리석어.